장이 열독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증상을 한번 볼게요. 네. 장 속에 열독이 쌓였을 때 증상입니다.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 입술이 자주 튼다. 눈밑이 검다. 혓바닥에 황태가 낀다. 코피가 자주 난다. 자, 이게 장 속에 열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증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장동민 선생님과 함께 장 속 열독을 빼보겠습니다. 아주 급하게 빼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습니까, 열독을? 네, 자, 빼주세요. 자, 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네. 먼저 할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본격적으로 열독을 빼기 전에 네. 제가 우리 엄지 가족들 장 건강 상태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 상태를 먼저 살펴봐 드릴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장 하면은 요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진짜 내시경이라도 하는 건가요, 선생님? 자, 그래서 제가 사진 네.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네. 자, 사진 한번 보세요. 구내염 너무 싫어. 그렇죠.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 사진들이 바로 장 속 열독을 빼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아, 정말요? 저거는 수시로. 수시로 그렇죠. 네. 아니 입술은 좀 건조하면 그런 거 아닌가? 바깥 온도가 자, 우리가 동의보감을 부르게 되면 네. 대장에 대해서 피부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피부가 두터우면 대장도 두텁고 피부가 얇으면 대장도 얇고 또 피부가 긴장돼 있으면 대장도 짧고 긴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또 입과 입술의 표면 상태만 봐도 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네. 자, 얼굴만 봐도 장의 열독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증상을 한번 볼게요. 네, 장 속에 열독이 쌓였을 때 증상입니다.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 입술이 자주 튼다. 눈밑이 검다. 혓바닥에 황태가 낀다. 코피가 자주 난다. 자, 이게 장 속에 열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증상입니다. 엄지에 가도 분들은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나는 지금 우리 채연 씨 너무 거울 본다. 바로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제 얼굴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겨울에는 왜 입술이 자주 트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1년 내내 립밤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입술이 자주 트고 구내염 그러니까 구멍이 잘 생기고 코피만 안 나고 눈밑도 실은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면 팬더처럼 검을 때가 많고 다크서클이 많고 그리고 혓바닥에 저는 황태가 좀 자주 껴서 독이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저는 아니 저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그 이렇게 혀 이렇게 긁어내는 거 있잖아요. 닦는 걸로 항상 양치할 때 닦아내거든요. 근데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엄지 제왕이 아니 근데 신기하게 그걸 긁어내도 그렇죠. 금방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신호등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혀에 태가 낀다는 것은 혀에 병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내 몸에 어딘가가 안 좋다는 걸 혀가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벗겨낸다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호등이 꺼지지 않는 거죠. 계속 불이 들어오는 거죠. 몇 개 이상이면은 열독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다섯 개 되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안 되고 빨리 병원 가셔야 되고요. 네. 세 개 이상만 되셔도 사실은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열독 좀 빼주세요, 선생님! 네. 자, 바쁜 아침 단 3분만 투자하면 3분! 그렇죠, 3분! 덥고 끈끈한 기운이 가득 찬 장 속에 열독을 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3분 만에 열독을 빼는 거! 네! 화장실에 가서 3분 만에 쫙! 와, 시원하게! 지금 여기에 그런 뭐가 나와있어요? 그 안에 뭐, 3분 만에는 그거밖에 없는 이게 열독을 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엄지의 제왕! 엄지의 제왕! 이거 뭐야? 절구잖아요. 뭐예요? 방망이? 절구잖아요. 아, 절구 방망이? 막 어딜 때리나? 시원해.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같은데? 어깨 두드리니까 편한데 선생님 근데 이 절구를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절구를 이용해서 우리 장을 마사지 했습니다. 마사지? 장에 자극을 주는 네. 장과 관련된 혈자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배에는 오장육부인데 복모혈이라는 게 있고 등에는 오장육부인데 배수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중에서 대장과 관련된 배혈자리 하나 또 대장과 관련된 등의 혈자리 하나 이 두 군데를 갖다가
얘로 마사지 하시게 되면 열독을 빼고 편안한 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요새 장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우리 김성아 씨 어떻게 하나? 저 장 하면 저 아까 보셨죠? 제가 또 좀 받아야 만점. 단 3분 만에 장 속 열독 빼는 절구 마사지 대공개. 열독을 빼는 절구 마사지. 자, 첫 번째 부위는요. 배꼽 양쪽에 있습니다. 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찾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자기 배꼽은 다 아니까. 네. 자, 배꼽 잡으시고 양쪽 옆에 있는데 자, 이촌 부위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촌이라 그러면 아, 몇 센티미터를 얘기해야지 왜 촌이라 그래 헷갈리게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 자기 손가락 요 세 가지 길이가 이촌 정도 해당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한번. 네, 네. 배꼽 여기요. 아, 거기군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배꼽 요치 잡으시고 손가락 3개. 잠깐만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치워주세요. 네. 네. 그다음에 손가락이 배꼽 여기니까 여기.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위치. 자, 두 군데입니다. 여기 이 두 혈자리가 천추혈이라고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절구. 예, 네, 여기 둥글둥글한 부분으로 가지고 네. 이 천추혈에다가 양쪽에 갖다 대셔요. 보통으로 할까 우리? 자, 그리고 자 10초간 눌러줬습니다. 꾹. 세기는 어느 정도 그냥 꾹 눌러요? 느껴지나? 배가 터져라고 누를까요? 아프지 않게 모든 게 적당하게 정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떼어줍니다. 네, 이 10초간 눌렀다가 뗐다 하는 방법을 갖다가 아침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3분 투자하시라고 네. 네. 한 3번 내지 5번 정도만 예, 네, 그 정도만 이렇게 쭉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네. 아침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시간 날 때마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침에 이, 일어나게 되면 밤새 잠자는 동안 이제 정체돼 있었거든요. 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순환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동을 걸어주는 의미로 해서 이제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침을 권유해 드리는 건데요. 아침, 점심, 저녁 쓸 때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시기 전에서 네 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신지 씨처럼 지금 생수병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문지르다시피 하는데 문지르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예요? 저기 혀를 이렇게 문지르 눌러서 문지르면 안 돼요? 그 혈자리는 사실은 그 한 군데 집중되는 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긴 좋은데 우리가 그 경락이란 혈자리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 부위의 장 자체를 갖다가 마사지 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꾹 눌러서 한 지점을 갖다가 좀 강한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주위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니 근데 나 지금 이거 잠깐 세 번 했는데 네. 지금 네. 게스가 잠깐만 너무하세요. 네. 그 다음 부위는 네. 앞쪽이 아니고 등 뒤입니다. 예, 네, 좀 도와주세요. 네네. 뒤로 두시면 되고요. 네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 등 쪽에서 위치를 찾는 건 사실 아까 앞쪽에서 위치를 찾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장수라고 해서 배꼽에 해당되는 맞대응하는 부위에서 양쪽 옆으로 가는데 사실 배꼽을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뒤에서는. 그래서 조금 간지럽거든요. 양쪽 골반뼈 여기 있어요, 양쪽 골반뼈. 예. 이쪽에서 이렇게 쭉 가서 가운데 만나는 점. 여기가 보통 네 번째 요축, 네 번째 허리뼈 아래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를 갖다가 찾으면 이게 배꼽과 상대되는 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는 손가락 3개였지만 지금은 손가락 2개. 예, 두 마디로 해서 갖다 대시면 길이가 여기가 나오겠죠. 약간 심장 쪽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요 두 부위가 대장수라고 해서 대장을 대표하는 우리가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자극을 주시면 되는데 자, 자극은 아까 주신 그 절구. 그렇죠. 그 절구 가지고 유연하시잖아요. 손 뒤로 하셔가지고 여기 갖다 대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가요? 여기에서 꾹 해서 눌러주면 되는 자,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10초간 해가지고 쭉 지그시 눌러주는 걸 3번에서 5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그시 10초간 눌렀다가 또 쉬셨다가 또 10초간 눌렀다가 쉬셨다 3번 내지 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원한데? 시원해요. 네.
아, 굉장히 시원하고 허리가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요. 아, 어. 아 이제 이러면서 열독이 빠지는, 열독이 빠지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대장 스스로 자가치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다면 본인이 가스가 좀 많이 나온다고 고백하시고 입술이 튼다고 말씀하신 신지 씨 나와서 열독 한번 빼드릴게요. 네, 저는 가스가 나온다고는 안 했어요. 잘 찬다고 했지. 잘 찬다고. 그렇지. 빼고 갑시다. 자, 이걸로. 그럼 자, 난 여기. 오늘 방송에서 방귀 트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방귀 트는 거예요? 우리 착한 여자. 어때요? 세게. 어우야. 힘 많이 드시네. 나 이러다가 정말 방. 이렇게 세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게 선생님 여기를 누르는데 약간 아랫배가 느낌이 와요. 전반적으로 아랫배 쪽으로. 그게 정상이에요? 예, 예.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약간 이제 그만해야 될까? 정말 방귀 틀 것 같아요. 10초만 하고 쉬시라고요. 대장수도 여기 하고. 어때요? 자, 이게 와? 네. 어떤 느낌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신지. 어떤 느낌이에요? 50견 있는데 괜찮아요? 돼요? 아니! 어떠세요, 지금? 시원하죠? 어때요? 그거 진짜 방구 틀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척추가 다 이렇게 우두두두두 펴지는 느낌이에요. 시원해요, 정말로. 자세가 약간 일단 이렇게 굽어있는 게 펴지는 느낌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3분 투자로 열독을 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마사지였었죠. 네, 자, 두 번째는 마시면서 열독을 빼는 이거입니다. 네. 마사지, 마시면서. 네. 라인 좋아요? 역시 여름에 더우니까 땀 많이 흘리잖아요.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잠깐요. 왜요? 왜요? 아, 우리가 덥다고 이렇게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는 우리 몸에 오히려 독소가 쌓일 수 있는 네, 그런 겁니다. 아니, 물인데요? 그럼 저는 평소에 저는 물이 차지 않으면 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음료수도 마찬가지고. 저는 진짜? 한겨울에도 진짜로 저는 아이스. 진짜 너는 열을 끊어야 돼. 그렇지? 뒤에 너무 열을 많이 내서 열을 그러니까 아이스가 들어가야 되거든. 많이 다스린다고 해도 몸에 열이 넘쳐나기 때문에 저는 찬 거를 많이 먹거든요. 물론 이제 적당한 수분이 들어가는 것은 노폐물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수분 섭취, 특히 찬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냉증을 일으키거나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무더운 여름철에 부족한 수분과 또 영양을 함께 보충하면서 그러면서 열독도 빼주는 것을 여기에 소개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마시는 겁니다. 단 한 잔이면 수분과 영양 보충은 물론이고 열독까지 빼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자, 이 안에 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언지의 제라! 언지의 제라! 제목이 아닌데? 네.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열독 빼주는 한 잔의 생명수 바로 검은 콩으로 만든 흑두차입니다. 흑두차. 검은 콩은 말이죠. 그 탈모 예방에도 좋아서 제가 검은 콩은 정말 제가 많이 한데 네. 이 검은 콩이 열독 해소에 열독을 뺄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그러게요. 정말 궁금한 게 탈모에도 좋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검은 콩이 열독을 빼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자, 우리 약방에 감춰 우리 동의보감이 있지요. 네. 자, 동의보감에 보면 검은 콩은 해독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들,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특히 이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찬 성질의 검은 콩은 이제 여름에 후끈 달아오는 어떤 장의 열독을 빼는데 도움을 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있죠. 당연히 장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흑두차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흑두차. 네. 그렇죠. 흑두차. 만드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예, 검은 콩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흑두차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한 잔 기준으로 우리 검은 콩 한 주먹을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 그리고 30분간 물에 불리셔야 돼요. 불린 다음에 채반에 건져서 물기를 빼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이거 볶으셔야 돼요. 껍질이 살짝 벌어질 때까지 프라이팬에 이제 볶으시는 거죠. 그렇게 볶은 검은 콩을 식힌 다음에 믹서에 곱게 갈아주면 가루가 나옵니다.
나온 이 거문콩을 갖다가 육수팩에다 담아가지고 우리시는 거죠. 한 30초 정도 우리시면 되는데 좀 더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한 1분 정도 더 담가두시면 더 진하게 우러 나오니까요. 후추차를 미리 우려놓고 우러나는 동안에 하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방귀 튀고.